메르스 사태 이후 조금씩 살아나던 경제가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로 또 불확실해졌습니다. 제2의 엔저 사태가 불거지는 건 아닐지 수출 관광 업계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엔저 타격이 절정에 이르렀던 올 상반기. 설상가상 메르스 여파로 강원도로 오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도내 관광 경기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지만 위안화 평가 절하 때문에 또다시 위기를 맞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게는 20%, 10% 이렇게 지금 요금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고 현지 목격하는 여행사들도 굉장히 어려워서 강원도가 메르스 사태로 중단되다시피 했던 해외 관광객 유치를 포함한 관광 활성화 특별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또다시 악재를 만난 겁니다. 강원도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수출 시장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강원 지역 업체들의 중국 수출 총액은 중국의 고속 성장세가 주춤거리기 시작했던 작년 봄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저 여파로 일본 수출이 직격탄을 받은 것에 비해 중국 수출은 품목이나 거래 방법에 따라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품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국가 다변화, 시장 다변화를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강원도의 3대 중국 수출품 가운데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품목은 화장품과 의료용 전자기기. 메르스 사태 이후 추스를 틈도 없이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